안녕하세요. 온라인 마케팅 김영갑 교수님 정식 제자 송기원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자를 하면 안 되겠죠. 사실 2세 경영으로 저희 딸이 그 제 밑에 들어와서 저를 흙 속에 묻혀있던 저를 밖으로 꺼내서 진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처음엔 안 믿었죠. 너가 무슨 재주로 나를 진주를 만들어주겠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인터넷을 통해서 마케팅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자로 계시는 김영갑 교수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그거 듣고 나면 아빠가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에서 밖으로 노는 진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럼 빨리 강의 한번 들어봐라. 그럼 그 돈은 내가 대줄 테니까는 강의 듣고 네가 그 들은 거 바로 접목시켜주는 조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생겨서 저도 너무 깜짝 놀라서 오늘 이렇게 인사 올리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진주에서 만 30년 동안 냉면에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진주 냉면 1세대 중에서 최고의 냉면 기술자이자 최고 오래된 사람이지만은 제가 무처가 있었죠. 그걸 딸이 저를 빠른 시간에 밖으로 내주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2023년도 저희들이 백년가게 등록을 진주냉면 최초로 아마 7, 8월경에 등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딸이 김영갑 교수님에게 마케팅 강의 배운 것을 잘 저에게 적용시켜서 오늘의 송기원 진주냉면 새로운 이름 21세기 조선 송기원으로 브랜드화 시켜서 4월 18일 정식적으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업의 결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후에 저희들이 브랜드 탑으로 올라설 것 같습니다. 결과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에는 속임수가 없다는 자세로 오늘까지 냉면에만 미쳐서 음식 만드는 데만 전념투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한 맛자도 모르지만은 딸로 인해서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를 필두로 김영갑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저 아닌 마케팅으로 상당하게 근위자가 되셨지만은 저로 인한 송기원으로 인해서 다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로 제가 만들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사실 자랑할 만큼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월 18일 이후 저희들 결과가 알고 싶으시다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송기원 진주냉면을 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인사 말씀한 것 같지만은 저 또한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모든 이 영광과 결과를 김영갑 교수님에게 드리면서 인사로 마감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케팅 강의 듣고 1월 달에 거진 추운 계절이라 냉면 손님이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엄청나게 유입하면서 정확하게 30년 동안 데이터 뽑은 것의 통계와 이렇게 비교했더니 3배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하게 3배가 올라왔습니다.